자, 그러면 객석에서도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사실은 좀 시간 관계상 포스트잇 질문은 미리 드리지 않았었고요. 이제 네이버 댓글 질문도 조금 넘어가고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손을 들으셨는데요. 마이크 전해주시죠. 일어나서 그동안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질문을 하는 거냐 하셨던 것 같아서 이름과 간단하게 뭐 나이라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전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일단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저분께서는요.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하나는 그 기술의 발전이 예술에도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시광선만 볼 수 있는데 적외선이나 자외선 같이 인식 범위 외에 있던 빛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예술로서 표현한 분야는 없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예술이 뭔가라고 계속 나왔는데 아까 그 모네 작품을 할 때 이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마르시엘 듀샹의 샘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어디까지가 예술인가라는 게 두 번째 되겠습니다. 잠깐 이게 약간 시기가 확 뒤섞여 버려가지고 지금 나왔던 말씀하셨던 그 작품이랑 지금 말한 쌤이란 작품이랑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시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부터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미술에 투영된 것이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그 적외선 그 당장 우리나라의 임민욱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그 열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 걸로 비디오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올라프 알리어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던 그 작가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짝퉁 태양을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그걸 도용화하거나 하는 그 과학과 예술의 접목을 위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현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술이란 무엇인가예요. 네, 결국. 네, 그런데 아까 이제 모네 그 소송에 들어간 거는 휘슬러였었고요. 또 그 예술을 어디까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느냐, 예술 작품이라는 거 소위 그거는 글쎄요. 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개념 미술이라고 해서 우리 듀샹을 이렇게 다다이기도 하지만 또 개념 미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듀샹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바로 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게 이제 1917년이거든요. 굉장히 빠르죠. 20세기 초예요. 그때 그 작품을 냈던 이유는 근데 그 작품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거에 대한 어떤 반박에 있습니다. 네, 그 샘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남성 그 뭡니까 저 소변기죠. 그 말을 괜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소변기인데 그걸 그대로 레디메이드로 갖다 놨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작품 자체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우리가 없는 거죠. 그 작품의 의미는 그 앞에 거에 대한 비판에 있어요. 앞에 거에 대한 전복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앞에 작품들이 너무나 하이 아트, 그러니까 예술이란 이런 고매한 거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예술관에 대해서 뒤집은 거거든요. 다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개념하고 같이 오는 건데 그런 예술이 왜 꼭 예술이어야 되냐. 그런 예술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그 제스처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 작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아이디어. 왜 예술 작품이 꼭 아름답고 이상적이어야 되냐. 일상의 이 물건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 자체가 최초였거든요.
그리고 조각이라는 것이 꼭 이런 조각대 위에 여러분 왜 좋은 조각들은 이런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셈이라는 거는 당연히 받침대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받침대도 필요 없어도 되지 않냐? 꼭 예술 작품이 왜 그렇게 고매한 척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반박의 그 제스처, 그 반 어떤 그 저항 정신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이렇게 소위 예술 작품이라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건 꼭 그렇게 이상적일 필요는 없어요. 네. 저도 좀 얘기 좀 할까요? 그 미술이란 아니요. 아, 왜냐하면 너무 제가 아까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사회학적 네 제가 스스로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뭐 과학기술과도 만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심지어는 종교적 구원의 문제까지도 결탁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교차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술이란 말을 쓸 때는 어쨌든 그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참 그 경계선을 한마디로 하긴 쉽지 않지만 어쨌든 미술이기 때문에 미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어떤 그 무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참 좀 미학적인 철학적인 문제인데 제가 지금 부산에 거주하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 집에서 바다 전망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겨울에 이렇게 보면은 밤에 새벽에 일어나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불빛이 촥 수평선에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오징어잡이 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집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제가 밤새워서 거기서 고기를 잡는다면은 뭐 보람은 있겠으나 그렇죠. 아주 쉽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아름답다고 본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비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네. 모더니즘의 그러니까요. 그 눈이라는 게 이제 차가운 눈인 거죠. 네. 네. 미적인 것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렇게 비정한 거긴 하지만 그나 그래도 미적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그 삶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종교와 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종교는 우리에게 아, 하느님이 데려가셨다. 더 큰 뜻이 있으셨다. 라는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러니까 일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런 다른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어쨌든 힐링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살 수 있게 하는 예술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힐링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것이 도덕, 윤리나 뭐 정치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마무리 결론을 질 말이 생각이 제가 났는데요. 우리가 결혼해서 옆에 사랑한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첫사랑의 기억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첫사랑의 어떤 그 지난 거지만 그 신비로웠고 그 아름다웠던 그 기억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또 더 소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랬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은 또 어떻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랑의 어떤 신화, 미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상.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듯이 모더니즘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실제하고 좀 다르고 그 리얼리티하고 동떨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감과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지 모르겠고요. 또 한편으로 포스트 모던의 어떤 실제 삶, 리얼리티라는 것이 뭡니까? 꼭 비록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움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도 그 촉각적인 따스함, 몸의 감초, 같이 있다는 공간의 어떤 공존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그 두 가지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객석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말이 끝나기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들어주셔서요. 꼭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파주에서 온 황인영입니다. 그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물 전기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색깔의 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색깔의 폭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색깔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런 19세기 후반에 그런 그 예술가가 있는데, 그러니까 색깔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그 19세기 후반에 예술가가 아까 잠깐 보여주신 반고흐다. 그런 그분은 이제 물리학이 전공인데, 그래서 그거를 몇 번 음미하면서 그 색깔의 폭력이란 어떤 의미고, 뭐 알듯 모를 듯 좀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색깔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네, 지금 성함과 목소리에 수적 술렁술렁이었습니다. 이제 유명인이 오셨다 이런 약간 술렁술렁임이 있었는데요. 우선 대답부터 해주시죠, 교수님. 우리 황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아주 1년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또 어려운 질문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먼저 그 물리학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 질문을 원래 하셨던 분이 굉장히 어떤 강한 그 취향의 어떤 그 색깔이 취향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고흐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반고흐의 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빛이지 관찰에 의한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구원을 정말 자기 나름대로 예술적인 구원을 찾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말씀하신 그 폭력으로부터 해방이다라는 뜻은 외부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색깔, 뭐 그게 뭐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게 참 많죠. 최근에 뭐 너무 이렇게 야광이고 막 눈을 이렇게 현혹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인터넷의 그 아주 야한 색깔들,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피해서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나오는 감성에 충실한 색깔로 이거를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 외부의 어떤 그 아주 잔인한 세상으로부터 자본주의, 아까 소비사회 그런 거로부터 벗어나서 내면에서 찾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셨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취향의 문제입니다. 네, 결국 네. 취향입니다. 네. 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객석 질문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패널 토의가 좀 진행됐는데요.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사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빛과 미술, 그러니까 오늘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눈빛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정말 우리 미술이 결여하고 있는 것이 뭘까? 우리 사회에서 결여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건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제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 이 사회의 절반은 상담사고 절반은 상담받으러 가는 분인 것 같아요. 대화를 상담사하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완전히 무너지고 이렇게 동료관계, 우애관계 이런 것들이 다 워킹하지 않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눈빛의 교환, 그런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아주 즐거웠습니다. 특히 아까 질문하신 것, 그러니까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질문을 약간 바꿔서 그러니까 미술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오늘 얘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 그런 식으로 고취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듯이 우리를 완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한 비판인가, 아니면 또 뭐 어떤 도덕적 만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 자신도 어떤 답을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술 앞으로 저도 보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소감과 더불어 교수님, 포스트 모던 이후에 우리의 예술에서 빛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교수님께 네, 제가 빛이란. 미래의 빛이 너무 그거는 또 다음에 초대해 주셨을 때 제가 준비해 오기로 하고요. 오늘의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저의 소감과 함께 이제 네, 그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또 그 빛이라는 건 태양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태양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막 정말 이렇게 그 열망을 갖고 올라갔을 때의 그 태양은 정말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밀랍의 그 날개가 이렇게 녹아서 밑으로 타락해서 결국 이카루스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태양은 정말 무섭고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적인 것입니다. 양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술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밖에 없고 다뤄야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정말 빛에 대해서만 쭉 이렇게 훑어봤지만 다음에 한번 꼭 어두움을 해주신다면 네, 와서 우리의 어떤 그 죽음과 추락과 그 어떤 하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많은 부분이 사실 요즘의 미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 보는 방식의 문제인데 밝은 쪽을 볼 것이냐 어두운 쪽을 볼 것이냐 두 가지 늘 같이 생각하시는 게 저는 참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주 아홉 번째 강연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병호 교수님과 그 자연에 없던 물질 만들기 빛과 메타물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 아시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부탁드리고요. 또 패널로는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의 김휘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최원용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지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두 번의 시간도 꼭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